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품 가격 그냥 미쳐 날뛰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가 이 가성비 게임용 PC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3500X가 좋은지 아니면 9400F가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3500X랑 9400F랑 어떤 놈이 게임에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가성비 게이밍 PC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이 3500X는 3500과 3600 사이에 이 광대한 성능 공백을 메워주는 그런 땜빵용 제품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3600의 장점인 6코어 12스레드에서 스레드 수만 줄인 제품이라서 작업은 생각하지 않고 온리 게임만 하시는 유저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AMD는 소켓 호환성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도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 9400F는 원래부터 성능이 괜찮다는 평이 많았고 뭐 딱히 뭐 트집 잡힐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가격이 25만원. 미친 새. 아무튼 두 제품 모두 각자 매력이 있는 제품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배달 시켰냐? 각자 얘기해봐. 너 뭐 먹을래? 감자탕 그럼 찾아! 그럼 시켜. 하지만 우리 게이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더 매력적인가 보다는 게임 성능이 뭐가 더 잘 나오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CPU 중에 어떤 제품이 게임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코어 수로만 승부 보던 AMD가 동코어, 동스레드에서 과연 인텔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발칙한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일까? 틀린 생각일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테스트는 두 시스템 모두 똑같은 램을 사용했지만 AMD의 경우 3200으로 작동했고 9400F의 경우 2666으로 다운클럭되어 작동했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똑같은 램인데 왜 클럭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 중 순정 3200램 편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테스트 게임으로는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 디비전2 그리고 모던 어페어를 사용했어요.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테스트 시점이 차이가 있다 보니 두 제품 간의 비교를 다른 맵에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60을 물렸을 때 평균 프레임에서 3500X가 6프레임 정도 앞서는 모습이고요. 두 제품 모두 로드율에선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맵에서 진행한 걸 감안하면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거나 3500X가 약간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어요. 배틀그라운드는 라이젠 CPU의 램 오버시 성능 향상이 가장 큰 게임 중 하나죠. 일단 같은 구간 최종 평균 프레임에서 3500X가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 4프레임 정도 앞서 나갔습니다. AMD가 힘을 못쓰기로 유명했던 배그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꽤나 주목할 만하네요. 하지만 게임 내 프레임에서 CPU의 성능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하위 1% 프레임에선 9400F가 10프레임 정도 앞섰습니다. 하위 1% 프레임이 낮으면 사용자가 느끼기에 미세한 끊김이 조금 더 있는 정도인데 아마 이 라이젠의 레이턴시 때문에 이런 성능차가 나지 않나 싶어요. 다음은 모던 어페어입니다. 옵션은 아래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에서 9400F가 1프레임 정도 앞섰는데 이 정도 차이는 그냥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디비전2입니다. 설정은 가장 높은 옵션에서 수직 동기화만 비활성화했어요. 게임 내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결과 화면에서 결과 값을 사용했습니다. 디비전2가 AMD 친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3500X가 평균 프레임에서 약 2프레임가량 밀렸습니다. 총점에서도 400점가량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간 의외네요. 자, 결론입니다. 9400F에 비해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저렴한 요 3500X. 이 두 제품 간의 성능 차이가 과연 국밥 7-8그릇, 치킨 2-3마리, 피자 2-3판 이 맛있는 음식들을 덜 먹고서라도 챙겨야 하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겠어요?